좋습니다. 오케이. 찾아보죠. 시술 원래 배웠죠? 언제 배웠죠? 중2 때 배웠죠. 아마 이건 나랑 같이 안 했나? 그래서? 그지? 지수인데, 뭐냐면, 지수가 뭔지는 알죠? 뭐, 예를 들어, 3의 4승, 뭐, 이렇게 있으면은, 3을 뭐라 불렀어? 뭘 알고 있어? 밑이라고 불렀고요. 얘를 지수라고 불렀죠. 맞나? 오케이.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의미한 게 사실 뭐야? 3을 몇번 곱했다. 네번 곱했다라는 걸. 그치. 오케이. 약속했어요. 저렇게 좀 줄여쓰자. 곱하기를 붙이는 게좀 귀찮다라고 생각한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첫 번째 얘기는 거듭 제곱이 아니라 거듭 제곱 근이라는 것부터 할게요. 거듭 제곱 근이라고 얘기하는 건 거듭 제곱해서 그 수가 나오게 하는 원래 숫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 이렇게 먼저 가볼게요. 어떤 수를 세번 제곱했어. 오케이. 그랬더니 28이 나왔어. 어떤 수? 뭘 3승해야 8이 나오죠? 오케이. 2. 맞죠? 어떤 수를 3승했더니 27이 나왔대. 오케이, 3. 맞나? 오케이, 한번 더. 그럼 어떤 수를 3승했더니 15가 나왔대. 뭐죠? 그런 수가 있긴 할거 아니야, 그지? 있긴 하겠고, 그리고 그 수가 대략 몇이었던 건 알아. 2점 몇몇이란 걸 알아, 그지? 8보다는 크고 27보다는 작으니까. 맞아? 이 수를 원래 사람들은 찾으려고 했어요. 찾다가 포기를 했어요. 왜? 뭐라서? 이 수는? 무리수라. 무리수는 소점 아래에, 그치? 규칙 없는 수의 배열이니까. 그게 이제 무한계가 있으니까. 무한계는 못 찾는다라고 생각한 거지. 됐어? 자, 뭐 그런 얘기야. 한번 또 해볼까? 어떤 수를 4승했대? 256이야. 오케이, 4. 말고, 마이너스 4도 있죠. 그치? 맞아? 어떤 수를 4승했을 때, 625가 됐대. 그치. 5랑 마이너스 5. 그죠? 어떤 수를 4승했더니 500이 나왔대. 걔도 못 찾겠다, 이거. 뿔마 4점 얼마, 얼마, 얼마 일 텐데. 찾다 포기했다, 그거죠. 무리수라서.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무리수라는 걸 생각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럼 무리수는 우리가 구하기가 매우 복잡하다. 못 구한다. 오케이? 근데 대신에 그러면 이걸 쓰고는 싶다. 그래서 약속이란 걸할 거야. 그 수를 새롭게 표현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리수를 써먹기 위해서. 무리수를 쓴다는 무슨 얘기야? 계 갖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를 할 거라는 거야. 될까? 자, 이 얘기야. 자, 가보죠. 어떤 수 x를 n번 제곱했더니 a가 됐대. 되니? 어떤 수 x를 n번 제곱했더니 a가 됐대. n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를 찾고 싶어. 오케이? 되니? 그걸 이제 뭐라 부를 거냐면 a의 n 제곱 근이라고 부르기 약속했어. 되니? n번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 오케이. 그럼 첫 번째는 그런 아이가
존재하는가? 그거부터 첫 번째 물어봐. 그러니까 봐봐. 내가 너한테 야, 저쪽방 가서 뭐 이거 좀 찾아와라고 그랬어. 오케이? 근데 네가 졸라 찾았어. 한 30분 찾았는데 없어. 미안. 저기 없었나 보다. 라고 하면 개빡칠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뭔가를 찾으래요. 자, 그러면 먼저 그 새끼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하는 게첫 번째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도 해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판단을 했죠. 그걸 이제 알려주는 게 판별식 D였고. 맞아? 자, 존재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존재한대요. 근데 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단서가 있어. 복소수 범위에서는 항상 존재. 그럼 우리가 진짜 쓸건 실수거든. 오케이? 실수에서는 존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대. 좀 애매하잖아. 그럼 좀더 가보죠. 그러면 두 번째. 몇 개가 존재하는? 자, 복소수 범위에서는 항상 n개가 존재합니다. 왜? 이걸 x에 관한 n차 방정식이라고 있었잖아. n차 방정식의 해계수는 n개도 되니? 자, 그럼 실수는? 여전히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모르죠. 자, 그래서 요 생각을 한 거야. 실수인 범위에서 몇 개씩 가져있는데? 오케이? 나는 이제 실수만 보고 싶어요. 복소수가 아니야. 복소수는 너무 뻔하잖아. 항상 존재하고 항상 n개라면. 되니? 자. 그럼 이건 실수 범위에서 본다는 건 그래프로 해결한다는 거. 오케이? 그래프로 해결할 겁니다. 오케이? 봐. y는 x의 n승과 y는 a의 교점의 개수가 곧저 방정식의 해의 개수랑 똑같을 거 아니야. 맞니? 맞아요? 자, 가볼게. 얘 그래프부터 그릴 건데,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 그래프가 조금 생긴 게 다르죠. n이 홀수라면 이렇게 생길 때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n이 짝수였을 땐 우리 이차함수 그래프처럼 생각하시면 된대요. 이렇게 생겼죠. 될까요? 자, 그러면 n이 홀수라면 그 다음 이제 y는 a를 봐야 되는 거잖아. 맞니? y는 a인데 a가 양수였으면 몇번 만나? 한 번밖에 안 만나. a가 뭐여도 0이어도 한 번밖에 안 만나지. 맞죠? A가 음수여도 몇 번밖에 안 만나. 그치? 한 번밖에 안 만나. 홀수는 무조건 한 개네요. 그죠? 자, 얘는 Y는 A가 양수면 두번 만난다. 그치? 맞나? A가 0이면 두 개고 여기가 한개 만난 거 맞죠? 그리고 A가 음수면 0개라는 거죠. 돼요? 됐어요? 자. 표를 만들어 볼게. n, a.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는, 오케이? a가 양수, a가 0, a가 음수일 때. 자, 몇개 항상?
한 개야, 그치? 맞나? 이때는 두 개, 이때가 한 개, 이때가 영 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잠깐만. 허수는 몇 개? n-1개였다는 거죠. 총 n개라며. 전체가 n개인데 실수가 하나였잖아. 그럼 허수는 나머지 n-1개였겠죠. 실수 한 개였잖아. 한번 만났잖아. 그래. 그럼 나머지 n-1개가 허수였단 거죠. 오케이. 이때는 허수가 몇 개? 이때도 n-1개. 이때도 n-1개죠. 이때는 n-1개. 이때 n-1개. 이때 n개였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자, 몇 개인지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빨리, 오케이.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으면 첫 번째 뭘 봐야 돼?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홀수면 그냥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몇 개, 한 개.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짝수였으면 a의 부호까지 봐야겠다. 그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그러한 거듭제곱근을 구해볼 거야. 오케이? 사실 구한다기보다 새로운 표현을 약속할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약속이 우리가 되게 낯선 표현들은 아닐 거야. 뭐냐면, 다음. n이 홀일 때, 다시.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y는 x의 n승이. 그러면 여기에 y는 a가 지나고 있잖아. 맞니? 돼요? 여기가 이제 그 x가 내가 구할 건데 그걸 n승근 루트 a라고 부르기 약속했어요. 오케이.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오케이. 돼요? 한번 더. 그러면 여기에 y는 마이너스 a가 되는 수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수는 약속에 의하면 n승근 루트 마이너스 a죠. 오케이. 근데 요게 n이 홀수였을 때 무슨 성질이냐면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란 게요 길이랑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면 요 x 값들의 길이도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a라는 거죠. 맞아? 즉, n승근 루트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n승근 루트 a랑 같대요. n이 홀수일 때.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야? 마이너스를 내 마음대로 밖으로 빼도 되고, 안으로 집어넣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되니? 돼요? 됐어? 자, 두 번째. 이해 가시죠? 이렇게 있으면 n이 짝수일 때 그리고 a가 양수면 A가 양수였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 오른쪽에 놓으면 그걸 n승근 루트 A라고 부르기 약속했어요. 근데 이제 y는 x의 n승에서 n이 짝수면 얘는 이번에 그 이차함수 생각해보면 특징이 y축 대칭이거든.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죠. 그럼 나머지 한 놈은
마이너스 n승분 루트 a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a가 0이면 하나밖에 없잖아. 그냥 0이잖아, 그리고. 그렇지. n번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그냥 0일 거고. 음수면은 없으니까. 그렇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 자, n이 짝수일 때 그리고 a가 양수이면 x는 뿔마 n승근 루트 a 두 개가 등장할 거래요. 오케이, 실수인 거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오케이, 그럼 좀더 가보죠. n승근 루트 a의 n승이래. 됐니? 됐어? 그럼 이게, 자, 우리 원래 루트 3 하면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였지. 원래 여기에 2가 있어야 돼. 두번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죠. 제곱이라는 건두번 곱했다는 거잖아. 근데 그걸 빼주는 거야,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걔는 생략하고, 근데 생략해도 얘는, 아, 그러면 두번 제곱했음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사람들께 약속한 거야. 알겠지? 오케이? 선생님? 2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놔야 돼요. 2가 원래 있었는데 그냥 생략만 했을 뿐이야. 알겠지? n번 제곱해서 a의 n승이 돼. 그 수는 뭐였겠어? 뭘 n번 제곱해서 a의 n승이 돼? 어떤 수를 n번 제곱해서 a의 n승이 된다는 거잖아, 지금. 맞잖아. 뭐겠어? a, 그지? 맞아? 아니야. 이게 나네요. n이 홀수면 맞아, A야. 근데 N이 짝수면 절대값 A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6승분 루트 마이너스 2의 6승이래. 마이너스 2의 6승은 여섯 번 제곱해서 2의, 그러니까 여섯, 마이너스 2를 여섯 번 제곱하면 64죠. 근데 걔는 그럼 2의 6승이랑 같지. 2로 갖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였다는 거죠. 돼요? 됐어? 오케이. 꼭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따라서 절대값을 씌울 것이냐, 그냥 나올 것이냐. 얘는 음수여도 상관없는데, 얘는 항상 양수만 취급하고. 돼? 됐어? 자, 두 번째. 옛날에도 중3, 아, 너 중3 때 나랑 했었지, 이거. 루트에 대해서 했었죠. 뭔 소리야? 너 중2 말이었지. 구라치고 있어. 1년 더 됐지. 중2 말에 왔다니까? 그럼 중3 말이 됐잖아. 그 다음, 지금 곧 있으면 2년이지. 2년아. 자, 봐봐. 4의 제곱근은 이란 말과 제곱근 4란 말이 있어. 서로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 얘는 말하고 있는 게 뿔말이야. 근데 요 말에는 이게 생략돼 있는 거야. 양의란 말이 생략돼 있는 거야. 플러스는 보통 생략해서 쓰잖아. 플러스 3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3이라고 얘기하잖아. 그거랑 같은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음수라는 음의 제곱근 4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곱근 4라고 해요. 양수는. 양수인 그럼 부르려면. 그래서 서로 뭐한 말? 다른 말. 오케이? 돼요? 될까? 오케이? 됐습니까? 자, 우리 교재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네. 뭘 못해? 아, 못하겠다고? 나도
나 근데 그런 데를 한 번도 안 가봤어. 진짜요? 응. 왜요? 살면서? 어. 살아보면서? 무슨 나 신비하고 캐러비안 베이, 뭐, 오션월드, 뭐,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 그두 군데를. 제일 싫어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항상, 나는, 내 수능 끝나고 나서 이틀인가 3일부터 계속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었어, 다른 친구들이랑, 일단. 뭐, 그걸 시간 맞추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귀찮기도 했고. 그러니까, 가보고는 싶었는데, 막, 그걸 또막 엄청 열심히 막, 아, 어떻게든 갈 거야, 라는 마음까지는 아니어서. 아, 그래서 나, 에버랜드도 한 번도 안 가봤어. 롯데월드는 고1 때,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게 마지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놀았던 거지. 못 놀아본 거지, 뭐. 그런 식으로는. 맨날 술 먹었어요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주정뱅이냐?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뭐. 아, 근데 그건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트를 거기서 좀 해보고 싶다.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일요일 날로 하고 나야 될 걸? 이제 해보고 싶긴 해. 여자친구랑 그 데이트를. 그걸 20대 때 뗐어야 되는데, 20대 때도 못 떼고 있었으니. 아휴. 아, 몰랐어? 나 20대인 줄 알았어? 그래, 그래 보이지. 왜 끝까지 올리냐? 맥스로 올리냐? 왜? 아니야. 근데 확실히 나중에 너가 내 친구들이랑 나랑 이렇게 있는 걸내 친구들과 나를 함께 보면 느낄 거야. 아, 우리 선생님이 어리구나.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 친구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런 친구,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기 힘든, 그러니까 나는 보통 주말에는 항상 수업이 깔려 있으니까 주중에 가야 되는데, 직장인 여자친구를 만나면 이게 어떻게 그런 데를 가기가 힘들잖아. 뭐 그건 이해해. 근데 그게 아니었던 친구들을 만나도, 그러니까 뭐 집순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데 가는 걸 싫어하고, 뭐 억지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내 욕심이지, 뭐. 그러니까 같이 이제 뭔가 즐거워야 되잖아. 그 못했고. 그리고 일단 너무 오래 쉬었고, 연애라는 걸.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 연애라는 게. 그러니까 엊그제도 만났어, 친구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너는 왜 계속 연애를 안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구잖아. 친구였던 시간이 길어? 아니잖아. 그잖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있는 상태였잖아, 사실. 그렇잖아. 근데 내가 말하는 여사친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길었고, 그리고 그 긴장감이란 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나는. 아, 근데 김진우 이래야 되는 연애는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긴장감이 있냐 없냐잖아. 네. 그잖아. 그러니까 긴장감이 없. 그러니까 네가 진호가 원래 남사친이에요, 남사친이었어요 막 얘기를 하면 오케이 인정을 하겠어. 근데 지금 네 남자친구는 그 의미에서 남자친은 아니었지. 그렇잖아.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의미에서 여사친들은 다 그런 애들이고 다 그런 애들 뿐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걔도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저번에 며칠 전에 저 묻는 게 안 하냐고 그러는데 어, 뭐 난 못하는 거야. 인정을 해. 난 이제. 난 인정을 해. 못해. 어. 아니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긴장감 있는 상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적어도 자주 보는 친구들 사이에선 없지. 그러니까 긴장감이 있는 여자 사람 친구들은 자주 안 보지. 그리고 연락을 자주 안 해. 내가 생각보다 사람들이랑 연락을 자주 안 하고 나는 사람들이 막 연락 오고 막 그랬을 때 난 되게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야. 아까 만날 거면 만나. 만나서 막 이게 입을 털고 막 하는 건 재밌어. 근데 연락을 뭔 얘기를 하냐고. 카톡으로. 그렇잖아. 뭐가 재밌어? 아니 근데 뭐가 재밌냐고. 아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냥 일상 얘기할 거 아니야. 네. 어, 잘 잤니? 밥은 먹었니? 어 맛있네. 어. 무슨 얘기를 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 현타가 오잖아. 얘랑 내가 지금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그게 되잖아.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락을 계속 이제 주고받다 보면 이상하게 의무감이란 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답장을 뭔가 재미가 없더라도 답장을 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생겨. 그 의무감이 생기는 순간 이 연락은 사실 되게 오히려 그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거라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락하는 거 좋지. 가끔 연락하는 거 좋고 오랜만에 연락하는 거 좋고 그럼 아까 그냥 만나서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않고 상대방의 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자 재미도 없고 그잖아. 그러니까 만나서 직접 이렇게 무언가 함께 해야 좀 더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가 떠오르지. 그렇잖아. 갈 수 있지. 근데 시간이 안 맞아요. 아, 근데 갈 수 없지. 왜요? 나랑 가고 싶어 할까? 지들 남친, 지들 여친이랑 가고 싶어 하겠지. 없는 사람. 또 마찬가지 아닐까? 아, 굳이 왜 때리라? 아니 뭐 다 같이 가면 재밌을 수도 있겠다. 어. 한번 슬쩍 얘기나 하나 꺼내봐야겠다. 남자친구가? 아니, 나도 무서운 거 잘 못하. 그냥 그 안에서 좀 하급 타는 거지 뭐. 신박대의 모험, 뭐 혜성특급 뭐 이런 거 그런 거 타는 거지. 어. 그거 프렌치 레볼루션. 어. 근데 자이로 드롭은 안 무섭더라. 그래요? 어. 왜요? 자이로 스윙은 무서운데. 자이로 드롭은 안 무섭더라. 아틀란티스는 무서워도 그래도 그건 버틸만 할 것 같아. 어. 자이로 스윙은 어우 안 될 것 같아. 아 진짜요? 어. 한 번 타봤어. 고1 때 마지막으로. 근데 안 돼요? 토나와요?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돌아가잖아. 진장 운동을 하잖아. 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퉁 빠져갖고 저게 우리의 물 속에 빠지면 어떡하지? 난 근데 이걸 이렇게 열 수가 없을 텐데.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 N이에요?
INFJ. F가 뭔데? 그러면 감정이 조금 더 맞을 수. 근데 그게 감성과 이성은 되게 나는 그 편차가 작을 거야. 근데 감성적인 게 맞지. 나는 조금 더. 그러니까 소설이나 영화 뭐 이런 것들 좋아하고. 너 저거 봤어? 헤어질 결심 봤어? 19세인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 헤어질 결심이 되게 호불호가 갈려. 나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볼땐 크게 두 분류야. 첫 번째, 별로,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이게 뭐랄까 생각하고 그걸 알고 보면 되게 재밌거든. 근데 그걸 모르고 보면 아, 저뭐한 이게 단편, 그러니까 단편만 보면, 그러니까 그냥 얘기의 흐름만 보면 그것만 집중하면 별로 재미가 없고, 그래서 그 장면 하나하나에서 이게 사실 내포하는 의미들을 생각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야. 근데 그걸 생각을 깊게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걸 캐치를 못하니까 그냥 너가 말한 대로 그 스토리만 따라가다 보면 그냥 불륜이야. 끝이야. 그냥 각자 남편 안에 있는 남자 여자가 서로 이제 좋아하고 결국에 이제 파고를 맞는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게 가지는 의미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재미가 없지. 뭐 이런 불륜 영화를 이렇게 뭐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또 하나는 두 번째는 그 감독에 대한, 그러니까 포비아가 좀 있어 사람들이. 그 박찬욱이라는 감독이, 그러니까 되게 거장 느낌을 되게 많이 줘. 그러니까 무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감독 중에서 제일 세련된 건 맞는 것 같아. 그 촬영 기법이나 거기에 이제 메시지를 담는 거나, 뭐 이제 그 장면의 디테일 하나하나, 뭐 소품이나 이런 것까지 다 되게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유튜버 중에, 유튜버라, 뭐 항상 뭐 방송인 중에 한명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영화 평론가들이 처음에 극찬을 했어. 이 영화에 대해서. 엄청 대단하다. 박찬욱, 역시 박찬욱이고 박찬욱 작품 중에서 최고다. 막이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얘가 본 거야. 그 다음 주에 또 영화 평론하는 시간에 나는 좀 의견이 다르다. 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게 무슨 얘기냐면, 좀 뭐랄까 약간 거북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왜 그러냐면 마치 봉준호의 영화가 어디 전주 뭐 이제 정갈한 한식집에서 되게 이제 정성 들여 만든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을 깔아놓은 그런 환상 같으면, 박찬욱의 영화는 강남 땅값 비싼데 되게 넓고 크게 잘 차려진 고급 일식집에서 셰프가 한점한점 내어주는 오마카세 같다는 거야. 그게 왜 불편하냐? 요리사가 내 앞에서 계속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주고 내 반응을 계속 살핀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 영화 안에서 몇 개의 장면들에서 내가 이걸 던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들의 이제 시선이 이렇게 교차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몇 가지 장치들을 줬는데 마치 그거를 보고 있는 너 이해하고 있어? 라는 느낌을 자기는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오히려 그냥 나는 좀 편하게 볼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불편했다. 라고 하는 그두 가지거든. 근데 이번에 그 만난 친구한테도 막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봤냐? 혹시 헤어질 결심 봤냐? 나는 너무 재밌었어서 봤냐? 근데 걔가 아, 나내 인스타에 올린 거 보고 재밌을 것 같아서 봤는데 아 너무 재밌었다. 막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뭐 상해의 마음이 어땠고 막 박해일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줬지.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는 내가 볼 때는 이것에 관한 얘기다. 그러니까 살짝만 얘기하면 거기에 맨 처음에 상해이가 취조실에 간, 그러니까 박해일은 저 형사고 상해이는 그 남편을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취조실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해이는 중국인이니까 상해이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거기서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야. 공자의 말이 나와. 뭐 윤리 시간에도 나오나 봐. 그게. 그 옆에 같이 봤던 형이 사회 선생이거든. 얘기해 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공자가 그런 말을 했어. 지혜로운 사람은 바다를 찾아가고 어진 사람은 산을 찾아간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를 좀만 더 생각해 보면 바다라는 곳의 특성과 산이라는 특성이 전혀 다른 건 뭐냐면 바다는 인간이 쉬 나갈 수 없는 쪽이잖아. 그러니까 바다라는 건 사실 막혀 있는 곳이잖아. 그러면 저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인간은 추론을 해.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해. 저기는 저럴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의 영역이 아닌 거야. 영역의 영역인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바다를 가. 반대로 어진 사람은 산에 가. 산은 인간이 경험하는 곳이야. 그한발한발 내디디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경험의 영역이고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인간은 그러니까 이해라는 걸 하게 되고 뭐랄까 결국에 이제 타인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이해, 그게 쌓여서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그 표현 그대로 어진 사람으로 성숙하게 돼. 그러니까 산의 영역이고 바다의 영역은 좀 이게 경험의 영역이고 이론, 그러니까 이성에 관한 얘기야. 박해일은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얘는 되게 사람을 판단하고 했을 때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형사 추론이라는 걸 하게 되고. 상웨이도 바다를 좋아해. 바다를 동경하는데 얘는 산의 주인이야. 왜냐하면 얘가 얘의 조부 그리고 얘의 어머니가 그 산이 그 조부가 원래 자기 저거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 원래 살던 곳에 그 산의 주인이 그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했고, 뭐냐면 독립군이었거든. 거기서 이제 활동 이제 근거지로 해갖고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너의 산이다. 그리고 내가, 그리고 조부가 그러니까 납골을 거기다 묻어달라. 거기에 뿌려달라. 라고 얘기를 부탁을 했었고. 그러니까 상해인은 동경은 하지만 어쨌거나 얘의 본질은 산의 주인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영화에서 시선의 교차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박해일은 이 여자가 혹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하진 않을까? 그러니까 무언가 증거를 감추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상해인의 집을 계속 관찰해, 수사하고. 근데 그 박해일의 시선은 되게 날카로워. 그러니까
헤집는 느낌이야. 이 여자에 대해서 막 다. 근데 반대로 어느 순간부터 박해일이 아니라 창해이가 박해일을 바라봐. 근데 그 눈빛은 되게 따뜻해. 그러니까 박해일이 이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밥은 먹었나? 그리고 박해일이 그 차에서 수사하다 자고 있어. 이렇게 빤히 쳐다봐. 박해일이 일어나. 그래서 굿모닝 하고 뭐 그때 뭐 샌드위치 같은 걸 던져주고 갔나? 어, 그래. 그러니까 그 시선의 차이야. 첫 번째. 그 시선의 차이가 나중에 또 나오는 게 탕웨이가 어느 날 이제 박해일과 오랜만에 만나. 오랜만에 다시 만났는데 박해일은 박해일의 아내와 같이 있었고 탕웨이는 탕웨이의 새 남자, 새 남편과 만나. 근데 탕웨이가 입었던 옷을 드레스를 보고 청록색인데 그걸 이정현은 청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정현이 박해일 안에 그리고 박해일은 그거 녹색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여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냐에 관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는 되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른 거지. 그거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중간에 또 막 취조를 했을 때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또 탕웨이가 연관이 됐는데 박해일이 얘기를 하지. 나는 나의 내 지역에 또 같은 여자가 용의선상에 올랐다. 이걸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보통 사람들은 이걸 공교롭다라고 얘기를 한다. 막 얘기를 해. 흥분하면서 얘기를 해. 탕웨이는 그러니까 탕웨이는 그걸 듣고 얘기를 하지. 좋은 남자라면 그 여자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날 어떻게 바라봐 줄 것인가에 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보면 이 영화는 되게 재밌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툭툭 던지는 그리고 그 장면이 의미하는 바 거기서 뭐 소풍이 의미하는 바, 그 사람들의 대사들이 의미하는 바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부분을 쓰냐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했느냐. 근데 결국엔 이제 파국이지 뭐. 결국엔 파국이었는데 뭐 결말까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근데 봐. 되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나서 보면 되게 재밌어. 이 영화는. 근데 그냥 단순하게 뭐 살인 사건이 있었고 둘이 계속 아닌 척하면서 그 감정에 대한 교류를 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만 보면은 되게 재미없는 영화거든.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불륜 영화랑 다를 게 뭐야? 라고 얘기하면서 보면 되게 재미없는 영화거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 이틀 전에 만났던 걔는 되게 좋아하더라. 아 그걸 이걸 아 그걸 어떻게 생각해? 근데 맞거든.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아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지. 초밥이라는 건 내가 볼 때는 큰 장치는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그 취조실에서 뭘 먹을 때 드시랑 그냥 탕웨이를 특별히 여기는 마음을 조금 표현한 것 같아. 박해일이 그거 지금 벌써 내렸나? 헤어질 결심은? 모르겠어요. 사건이랑 폭락이
미니언즈? 그 사람들도 미니언즈 얘기도 좀 하고, 난 미니언즈 원도 안 봐갖고. 아무튼 저 뭐냐, 영화 볼수 있으면 봐봐. 되게 좋아.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세련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자,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15의 세제곱근은 3승분 루트 15뿐이다. 자,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15의 세제곱근이라고 얘기했잖아. 이 말은 복소수 범위에서 보라는 거야. 오케이. 실수 범위에서 보려면,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하면서 나올 거고. 그러면 세제곱근이면 세번 제곱해서 15가 되는 수잖아. n이 3이잖아. 원래 몇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되거든. 근데 한 개밖에 얘기를 안 했지. 이건 실수인 거지. 그 중에 실수인 거지. 맞아? 그럼 나머지 허수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만 얘기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야. 이해 가요? 될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야, 실수인 것은 무조건 하나는 있다니까? 홀수잖아. 그럼 실수인 거 무조건 한 개는 있다고. 근데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걸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세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4의 4제곱근은 몇 개? 두 개만 줬잖아. 아니라 몇 개니까? 네 개니까. 원래 네 개인데 두 개만 얘기했으니까 얘도 틀린 거야. 이 말은 정답이지. 3의 n제곱근은 n개다. 그치? 실수라는 조건이 없었으니까. 되니? 자,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0개라는 거죠. 그죠? 음수니까. 짝수인데 음수니까. 이해가? 돼? 되겠니? 자, 56번을 하기 전에 요거 얘기 좀 할게요.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면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좋아하는 얘기인데, 서술형에서 이거 좋아해요. 실제로 거듭제곱근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27의 세제곱근 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나와요. 오케이? 그 모두 구하시오는 허수 범위까지 다, 복소수 범위에서 다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럼 봐봐. 어떤 수를 3승했을 때 27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떤 수의 3승은 마이너스 3, 27은 3의 3승 맞죠? 그럼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x-3,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는 0. 돼요? 그럼 여기서 얘는 0이면 x는 3, 그죠? 얘가 0이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마 루트 9 빼기 36이니까 마이너스 27이지. 그러면 3 루트 3i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개. 오케이? 여기서 직접 구해버리는 거야. 곱셈 공식 쓰고. 오케이?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 16의 4제곱근을 모두 구하래. 이번에도 곱셈 공식 쓸 거고 쭉할 겁니다. x4승이 뭐가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야. x4승 빼기 2의 4승은 0이야, 그치? x제곱 더하기 2의 제곱, x제곱 빼기 2의 제곱. 합차. x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2, x-2. 그죠? 여기서 x는 뿔마 2죠. 여기서 x는 뿔마 2i가 되죠. 그치? 이렇게 네 개를 찾는. 오케이? 돼요? 오케이? 자, 가보죠.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 32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오케이. 실수인 건한 개랬죠. 마이너스 32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어요. 음수니까. 짝수가 음수니까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81의 4제곱근? 어떤 수를 4승했을 때 81, 3의 4승이 되는 거? x4승 마이너스 3의 4승은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x제곱 빼기 3의 제곱. x제곱 플러스 9,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3 되죠? x는 뿔마 3 있고요. x는 뿔마 4y도 있네요. 그죠? 네. 어, 맞네요. 기억지기 때문에. 그죠? 오케이? 될까? 아, 이거 중요합니다. 실수 x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봐봐. rx,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n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궁금해. 얘는 부호가 궁금해, 그지? 얘는 홀수니까 무조건 몇 개? 한 개야. 얘도 홀수니까 한 개야, 그죠? 짝수인데 음수니까 0개였다는 거죠. 짝수인데 양수니까 두 개였던 거죠. 그죠? 짝수, 양수. 얘는 부호, 앞에 건 부호 보기로 했잖아. 그잖아. 뒤에 건 홀인지 짝인지 보기로 했고. 이해가요? 이해가? 됐어? 오케이. 잠깐만 끊었다가. 어떻게 그걸 몰라? 그 노래 어떻게 몰라? 태연 좋지. 근데 콘서트 가볼 수 있대요? 아니 그것도 한 번도 없어. 아, 그것도 어.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연극 보는 거. 뮤지컬, 연극은 좀 봤는데 뮤지컬은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연극 보는 거. 어, 전시회 좋아. 전시회 가는 거. 그리고 그런 거 콘서트 한번 가보는 거. 그 막 콘서트가 뭐 엄청 막 태연 막 이런 막 유명한 사람들 거 아니더라도. 저는 그냥 다 모여 있는 것도 좋아요. 홍대 같은 데 가갖고 인디들. 버스킹? 아, 버스킹도 좋고 그 막 그런 거 있어. 이제 뭐 술집이나 혹은 뭐 카페나 뭐 거기 그런 데 있어서 그런 거 그냥 보는 것도 되게 좋고 옛날에 그러니까 생각을 못 했는데 그냥 간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그냥 저녁에 그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를 갔어. 그때는 카페라는 게 많이 없었거든. 근데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요즘이야 막 널린 게 카페니까 그냥 가잖아. 근데 우리 때는 이게 지금처럼 카페라는 게 많지 않아서 남자애들은 그 카페에 가서 논다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 근데 이제 그 여자 친구는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했던 애였던 거지.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걔 따라서 이제 갔었는데 몇 번 갔었는데 그때 저녁에 주말 저녁에 가니까 어느 순간 저녁 8시 막 이쯤부터 그게 첼로인가? 첼로랑 뭐 이것저것 해갖고 이제 공연을 하더라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카페 뭐 분위기 좋고 음악에 밖에 이제 겨울쯤이었는데 겨울 봄 막 이쯤이었는데 되게 좋은 거지.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좀 그러니까 나중 가서 점점 더 생각을 하게 되지. 그땐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지. 내가 방금 얘기한 데가 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전시회도 가고 나도 한 달 전쯤에 되게 오랜만에 전시회 갔었다. 올림피아 작은 올림인가? 어. 그리고 그 뭐였지? 그거 같아요. 그 엄청 다 껌껌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완전 그냥 엄청 껌껌하거든요. 둘이 사왔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막 미션하고 이렇게 따라가지고 왔던 건데 그게 끝에는
그거는 그 시각장애인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그런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 이런 방법도 되게 좋았고 홍대 같은 데가 서울숲 이런 데도 진짜 아 좋지 서울숲 좋지 서울숲 좋지 근데 진짜 그렇게 말 돌아다니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나도 나는 그리고 여자친구 생기면 진짜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걷는 걸 좋아하는데 걸으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궁 돌아다니는 거 아 경복궁 어 경복궁 뭐 덕수궁 뭐 창경궁 창덕궁 막 덕수궁인가 창덕궁인가 뭐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 그 비밀의 화원이라고 있어 거기 나도 TV로만 봤는데 되게 예쁘더라고 뭐 그런 데 앉아갖고 얘기 좀 하고 그런 거 근데 뭐가 없다 수업이나 하자 거듭제곱근의 성질 가볼게요 이제 그 거듭제곱근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얘 성질을 가지고 빨리 이제 연산을 하자는 거야 근데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하기 전에 먼저 항상 소인수분해부터 할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말을 해줄게 뚜껑을 갖게 할 거야 뚜껑을 갖게 할 거야 그래서 연산을 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제 볼 거야 근데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요 다음에 배우는 걸 주로 써서 나중 가면은 애들이 또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첫 번째 그러니까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오케이 그리고 MN은 2 이상의 정수일 때 조금 맞죠? 잠깐만 정수는 자연수로 자, 첫 번째 n승근 루트 a랑 n승근 루트 b랑 곱하면 n승근 루트 a래 오케이? 자, 얘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뚜껑이 이렇게 같잖아 그러면 한꺼번에 써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돼 분리를 해줘도 되고 합쳐 쓸 수도 있고 되니? 자, 마찬가지로 n승근 루트 b를 n승근 루트 a로 나누면 n승근 루트 a분의 b 나누는 것도 한꺼번에 쓸 수 있대요 됐죠? 세 번째 m승근 루트 a의 n승은 mp승근 루트 a의 np승이라고 써도 된다 겉과 밖에 같은 수를 곱해도 괜찮지 겉과 밖에 같은 수를 곱해도 괜찮지 될까? 될까? 그리고 네 번째 m승근 루트 n승근 루트 a라면 오케이? 이건 뚜껑끼리의 곱과 이렇게 같아요 그리고 이걸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그래서 바꿔도 된대 여기까지 될까요? 하나 더 마지막 다섯 번째 n승근 루트 a 전체의 n승은 집어넣어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뚜껑이 같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틀면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얘는 뚜껑을 갖게 만드는 수단인 것
자,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볼게요. 네, 문제만 해결해 봅시다. 아직까지는 할 만한가요? 고일 거? 그래, 어렵지 않아. 고이 거지. 자, 가볼게요. 얘부터 볼게요. 먼저 마면, 자, 일단 크게 보면 분수식을 나한테 준 건데, 분수식은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소인수분해부터 항상 하자고 그랬어. 9는 3의 제곱이잖아. 그거의 7승이지. 27은 3의 3승이고, 그거의 8승이지. 얘도 3의 제곱의 10승. 3의 3승의 10승. 그죠? 3의 14승 더하기 3의 24승. 3의 20승 더하기 3의 30승. 대충. 맞아? 그럼, 자, 약분을 하려면, 먼저 인수분해부터가 항상 먼저야, 그치? 곱의꼴로 나타낸다면 그 같은 인수를 없애는 거잖아. 3의 14승으로 묶어줄게. 1 더하기 그러면 3의 10승 맞죠? 3의 20승으로 묶으면. 1 더하기 3의 10승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죽는다, 그치? 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랑 얘도 하면 3의 6승 남는 거 아니야? 이건 종합수학이죠, 그죠? 그러면, 루트 3의 6승이야, 그죠? 제곱해서 3의 6승이 되는 거? 3의 3승, 27. 끝나가지고. 그잖아. 돼요?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자, 항상 뭐부터 하자고요? 옳지. 4승근 루트, 6승근 루트 2의 4승이야, 그치? 루트 2의 4승이야, 그치? 맞나? 루트 2의 4승이고, 3승근 루트 2의 4승이야, 그치? 맞아? 될까? 자, 먼저 얘랑 얘부터. 뚜껑 얘는 2야, 그치? 얘는 6이고, 밑에는 6이고. 그럼 한꺼번에, 밑에 6은 이렇게 됐는데, 얘를, 여기에 3을 곱해주면, 여기도 2의 4승이 3승, 12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6승근 루트 2의 4승분의 2의 12승이니까, 6승근 루트 2의 8승 되는 거 맞죠? 그럼 다시 6, 8이니까 3승근 루트 2의 4승 될까? 나눠도 되잖아. 오케이? 그거의 몇 승근? 4승근이지. 그럼 4, 3, 12승근 루트 2의 4승이지. 그럼 3승근 루트 2겠네? 4를 또 나눠준 거죠. 이해 가요? 자, 또 가보자. 얘랑 얘를 보면 3승근 루트 2의 4승이 됐고요. 그럼 3승근 루트 2의 12승이라고 되는 거죠. 여기 없던 걸 만들어줬으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돼요? 그럼 3승근 루트 2의 8승분의 1 맞죠? 그거의 루트지. 그러면 6승근 루트 2의 8승분의 1 맞아? 이게 2가 생략된 거죠. 그쵸? 돼요? 그러면 3승근 루트 2의 4승분의 1 맞죠? 얘랑 얘랑 곱하라는 거 아니야?
3승근 루트 2, 3승근 루트 2의 4승, 맞나? 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3개가 남는 거 맞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네. 그죠? 그죠? 진짜로 3승 약분 내는 루트가 4승인 거야? 그치. 우리 이거잖아. Any 아, 그래. 네. 오케이? 돼요? 할까? 대답 안 하니? 안 돼? 자, 또 가보죠. 루트 AB 제곱 나누기 6승근 루트 A의 4승 B의 5승 12승근 루트 A의 8승 곱하기 B의 5승이잖아. 네. 자, 뚜껑을 같게 만듭시다. 얘 2가 생략된 거고 6, 10이잖아. 최소 공배수 12로 만들죠. 그럼 12승근 6 곱했으니까 여기도 6승 하면 B의 12승근이죠. 여기도 12승근 루트 A의 8승 B의 10승 돼요? 네. 예, 그지? 다시 12승근 루트 A의 8승 B의 5승이야, 그죠? 네. 그럼 루트 12승근 A 8개, B 10개였고 6개, 8개니까 14개 17개, 그죠? 네. 12승근 루트 A의 6승 B의 7승 맞죠? 네. 어, 끝났네요. N은 12, A, P는 6, Q는 7. 답이라는 거죠. 오케이? 네. 자, 얘도 복잡해 보이는데 뚜껑을 갖게 한다는 게 일단 미션이야? 네. 근데 잠깐만, 일단은 얘가 2가 생략된 거니까 6승근 루트 x, 8승근 루트 x 맞죠? 네. 12승근 루트 x, 6승근 루트 x 맞죠? 네. 4, 2, 8승근 루트 x, 12승근 루트 x 맞죠? 네. 같은 게 보여서 그냥 죽여버려도 되겠네. 이런지. 응, 답이네요. 그죠? 네. 돼요? 되십니까? 다음 이제 이 3번 때문에 사실 거듭제곱근의 계산이 훨씬 더 편해지는데 지수 법칙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지수 법칙.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할게요. A가 양수, B가 양수. 오케이. 그리고 x, y는 실수였어. 됐어요? 첫 번째,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은? 어? a의 x, x 플러스 y승, 그죠? a의 x승 나누기 a의 y승은? ax minus y승. 그래서 a의 0승은 1이에요. 그 a의 마이너스 x승은 a의 x승분의 1입니다. 이거 될까요? 왜요? 봐. 이거 빨리하게 줄게. a의 x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은 a의 x승 곱하기 a의 0승은 a의 x 더하기 0승이니까 a의 x승이지. 네. 이걸 다시 한번 봐봐. a의 x승에다가 무언가 곱했다? 그럼 자기 자신이야. 그치? 뭐였단 얘기야? 네. 1을 곱했기 때문에. 그치. 그대로가 나오지 않았냐라는 거죠. 오케이. 네. 한 번 더. a의 x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은 a의 x 빼기 x승이니까 a의 0승이고 그건 1이잖아. 네. 어떤 수랑 어떤 수를 곱했는데 1이었다는 거. 무슨 관계? 역수 관계였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너무 간단하지 않나? 그죠? 그렇죠? 자, 세 번째. A의
X승의 Y승은 A의 XY승이고 그건 이렇게 바꿔도 된대요. 맞아? 맞니? 이 3번 때문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N승근 루트 A는 X승근 루트 X A는 A의 X분의 1승인 것 같아. 오케이? 봐. 해줄게. X승근 루트 A야. 오케이? 그럼 얘를 얘는 X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지. 이걸 실제로 X번 제곱하면 A잖아. 맞니? 그러면 얘가 원래 A의 결승이었다고 하면 결승의 X승이 A의 별 X승인데 그게 A의 1승이 됐다는 건 별은 X분의 1이었다는 거죠. 그죠? 돼요? 이거 얘가 됐어? 마찬가지로 X승근 루트 A의 Y승은 X승근 루트 A의 Y승이고 그건 A의 X분의 Y승인 거야. 돼요? 이거 될까요? 다섯 번째. A, B의 X승은 A의 X승 곱하기 A의 B의 X승. 그리고 B분의 A의 X승은 B의 X승분의 A의 X승. 됐죠? 할까요? 설명은 된것 같아. 자, 근데 기수법칙은 봐봐. 밑이 같은 것끼리 지수끼리 연산하면 돼, 그치? 맞아? 됐니? 그리고 얘가 말하고 있는 건 웬만하면 이제 거듭제곱근은 분수지수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방금 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엄청 편해?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 솔직히. 오케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익숙하다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얘가 말하고 있는 건 밑이 다른 것끼리는 분배만 가능하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밑이 같은지 체크부터 하는 거야. 밑이 같은지 다른지 체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인수분해부터 할 거야. 오케이? 됐어요? 두 번째, 나한테 지수식에 연산을 할 때 곱셈 또는 나눗셈을 물어. 그러면 밑이 같은 것끼리 지수법칙 하면 돼요. 오케이? 밑이 다른 거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고. 근데 여기가 문제야. 덧셈 뺄셈을 물어요. 나한테. 지수식에. 덧셈 뺄셈 물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으면 묶어. 근데 공통인수가 안 보일 때도 있어. 공통인수가 없으면 뭐할 거냐면 치환할 거야. 치환해서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계산할 거야. 됐니? 이게 생각이야. 첫 번째 항상 소인수분해부터 하시고 나한테 묻는 게 곱셈 나눗셈이면 지수법칙 사용해야지. 근데 덧셈 뺄셈이 좀 짜증나는 거. 곱셈 공식 이용해야겠다. 인수분해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곱셈 공식 암기해야 되는 거. 대칭식이 있고. 우리 계속 외웠던 거죠?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 그죠? 네. 얘는 합과 뭘로? 곱으로 표현한 가능식들. x3승 더하기 y3승은 x 더하기 y의 3승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오케이? 근데 인수분해 공식에서는 이렇게 쓰기로 했죠. 인수분해를 할 거면 이쪽으로. 오케이. 인수분해 주로 언제 하죠? 분수식을 하면 약분할 때. 방정식을 하면 해구할 때. 그지? 맞아? x4승 더하기 y의 4승은? 4승은 제곱의 제곱이다. 그지? 이렇게 보죠. 돼요? x5승 더하기 y의 5승. 2승과 3승의 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묶어서 x 더하기 y. 될까요? 6승은? 6승까지 외워야죠. 3승의 제곱이야. 그죠? 돼요? 자, 유사대칭식은 합, 곱에다가 뭐까지? 차까지 필요한 애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 그죠? x3승 마이너스 y3승은 x 마이너스 y의 3승 더하기 3, x 마이너스 y, 3xy, x 마이너스 y. 그죠? 네. x4승 마이너스 y4승은 제곱과 제곱들의 합차. 그죠? 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보죠. 안 할래요.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먼저 풀리고 그 볼래. 93번까지를 해결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